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에 대한 이삿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호주 옆에 있는 남방부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아들이 즐거운 여행을 할 기분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행을 할 목적으로 즐거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국기가 보이시지요? 뉴질랜드 이삿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장롱은 무거워서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에 붙박이가 많아서 저는 가벼운 서랍장 위주로 이삿짐을 쌓았습니다. 냉장고는 변압기를 사용해야 뉴질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가 서로 전압이 다릅니다. 가벼운 서랍장을 준비한 것이 보이시지요? 가벼운 서랍장 위주로 짐을 쌓을까 합니다. 장롱은 너무 무거워서 버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주택에는 붙박이장이 많기 때문에 장롱을 버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가져가기로 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김치 냉장고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변압기를 사용하여 사용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냉장고도 변압기를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책든 뉴질랜드 도서관에도 있어요. 꼭 필요한 책이 아닌 그냥 보는 책은 많이 가져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은 포장된 것을 부치입니다. 멸치나 김, 미역같이 한국 음식은 가져가려고 합니다. 사과나 생물을 들고 가면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고춧가루나 멸치처럼 밀봉된 상태에서 부치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고춧가루나 한국 음식이 정말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약은 꼭 입국 신고서에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입국 신고서에 쓸 예정입니다. 책들은 뉴질랜드 도서관에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게 읽은 책 아니면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서관에 가면 한국 책이 정말 많습니다. 즐거운 이삿짐을 같이 구경하셨습니다.